내 심장이 얼어서 오직 진정한 사랑의 행동만이 날 구할 수 있대요. 진정한 사랑의 키스요? 안나,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았을까? 네? 날 사랑한댔잖아요.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은 13번째야. 난 왕이 될 꿈도 못 꾸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여왕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.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? 엘사가 후계자라서 더 좋지만 아무도 그녀 근처에 접근이 안 되잖아? 하지만 당신은 너무 사랑에 굶주린 나머지 날 만나자마자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어.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사고로 가장해서 엘사를 없애려는데 그녀 스스로 사고를 쳤고 당신은 언니를 따라갈 만큼 어리석었어.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엘사를 죽이고 여름만 되돌리면 돼. 당신 엘사 언니 상대가 안 돼. 아니, 네가 엘사의 상대가 안 되지. 그런 다음에 난 이 아렌데를 멸망 직전에서 구하는 영웅이 되는 거고.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. 난 이미 그렇게 됐어.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. 제발. 내 심장이 얼어서 오직 진정한 사랑의 행동만이 날 구할 수 있대요. 진정한 사랑의 키스요? 오, 안나.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좋았을까? 네? 날 사랑한댔잖아요.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은 13번째야. 난 왕이 될 꿈도 못 꾸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여왕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.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엘사가 후계자라서 더 좋지만 아무도 그녀 근처엔 접근이 안 되잖아? 하지만 당신은 한스. 너무 사랑에 굶주린 나머지 날 만나자마자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어.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사고로 가장해서 엘사를 없애려 했는데. 안 돼! 그러지 마! 그녀 스스로 사고를 쳤고 당신은 언니를 따라갈 만큼 어리석었어.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엘사를 죽이고 여름만 되돌리면 돼. 당신은 엘사 언니의 상대가 안 돼. 아니, 네가 엘사의 상대가 안 되지. 그런 다음에 난 이 아렌드를 멸망 직전에서 구하는 영웅이 되는 거고.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? 난 이미 그렇게 됐어.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. 제발. 내 심장이 얼어서 오직 진정한 사랑의 행동만이 날 구할 수 있대요. 진정한 사랑의 키스요? 어우, 안나.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았을까? 네? 날 사랑한댔잖아요.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은 13번째야. 난 왕이 될 꿈도 못 꾸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여왕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.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? 엘사가 후계자라서 더 좋지만 아무도 그녀 근처에 접근이 안 되잖아. 하지만 당신은 너무 사랑에 굶주린 나머지 날 만나자마자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어.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사고로 가장해서 엘사를 없애려 했는데. 안돼. 그녀 그러지 스스로 마. 사고로 쳤고 당신은 언니를 따라갈 만큼 어리석었어. 제발.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엘사를 죽이고 여름만 되돌리면 돼. 당신은 엘사 언니의 상대가 안 돼. 아니, 네가 엘사의 상대가 안 되지. 그런다면 난 이 아렌드를 멸망 직전에서 구해낸 영웅이 되는 거고.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. 오, 난 이미 그렇게 됐어. 제
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. 제발